건데. 손편지. 오, 그래. 대박. 야, 와. 잠깐만, 오빠. 잠깐만. 읽기 전에 또 있어. 방금. 뭔데? 읽기 전에. 준비 많이 했네. 이 언니 오늘 작정했네. 근데 오늘은 이렇게 이런 날로 표현해 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파더스데이 이렇게 스페셜 데이로 해서. 선물을 또 준비해. 짠, 짠. 오빠가 좋아하는 네. 거. 우와! 우와! 엄청 좋아한다, 엄청 좋아한다. 뭐예요? 본인이 제일 좋아하는 거. 아, 저거? 우와! 술! 오빠가 제일 좋아하는 아, 술. 아, 그 술을 좋아하는 제 취향에 되게 맞거든요. 한번 거꾸로. 사랑하는 나의 편 홍성기님. 오빠 안녕? 정말 오랜만에 손편지를 쓰네. 바쁘고 힘들다는 핑계로 나에게 가장 가깝고 소중한 사람인 오빠에게 너무 마음을 못 쓴 것 같아. 사실 누군가에게 무조건적인 믿음을 준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오빠는 나에게 늘 그런 안정감을 줬던 것 같아. 그 덕분에 나도 진짜 열심히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몰두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네, 안녕하세요. 2년 연속 SBS의 장녀 이현입니다. 우리 윤서, 영서도 엄마의 빈자리를 크게 느끼지 못할 만큼 아빠가 다 채워준 것 같아. 아주 가끔은 너무 냉정한 대중의 눈으로 따끔한 조언을 아끼지 않아서 서운할 때도 있지만 그것도 이제는 가슴이 아닌 머리로 받아들일게. 진짜지? 노력할게. 감정적이기보다는 이성적으로. 왜냐면 어제 또 이 얘기를 저한테 했거든요, 사실. 아니, 너무 악플 읽기처럼 나한테. 알았어. 이제부터는 고마움과 사랑을 많이 많이 더 자주 표현하는 이현이가 될게. 지금 이 순간도 많이 고마워. 그리고 정말 사랑해. 홍성기의 운명의 여자 이현이 쓴. 아, 오그라든다. 멋있다. 나는 감동이다. 멋있다. 나는 감동이다. 너무 감동이다. 운명의 여자 맞지? 한자 한자 진심을 꾹꾹 담아 쓴 거야. 근데 진심이 꾹꾹 담아져 있는데 왜 네가 눈물을 흘리고 그래? 아, 왜 두 사람이 울고 있지? 이제는 안 쓴 거야? 저는 뭐 딱히 뭐예요. 뭐야? 아니 갔다 답바의 날인데. 근데 언니 뭐야, 본인이 왜? 울어. 난 울어. 본인이 울어. 난 원래 눈물 많아. 난 원래 눈물 많아. 되게 감동적이다. 내일 또 사올게. 그래. 야, 내일 또 사올게. 이게 비싼 술이야? 아니 비싼 술은 아니에요. 그냥 오빠가 되게 좋아하는. 싸진 않아. 오빠 지금 약간 서운해. 뭐 하세요 지금? 아니 뭐 그런 거 아니야. 아니 나는 뭐 괜찮은데. 편지? 편지라 이런 선물 서운해? 아 편지만 있으면 돼 나는. 편지? 편지만 있으면 돼. 오빠. 우린 또 편지를 안 썼을 것 같아 내가. 아 썼어. 오. 진짜로? 아 그래? 오빠. 우린 또 편지를 안 썼을 것 같아 내가. 아 썼어. 야. 아 진짜? 오. 아 핸드폰을 썼어? 어 핸드폰 썼어. 아 카톡으로. 아유 저게 그냥 에이, 문자 보내려다 만 거지 뭐 이렇게 보고 그냥 지어내도 되잖아. 아 이거 할 시간이 없었어 너무 바빠가지고. 그거 할 시간이 없어. 근데 저걸로 장문으로 썼어요. 아, 핸드폰을 썼어? 카톡으로. 카톡으로. 아, 디지털. 아니 언니야 바빠. 앉아가지고 그거 쓰고 있을 시간이 없어. 내가 읽어줄게 그럼. 아, 읽어줘. 안녕 오빠. 안녕 오빠. 아 노안이 와가지고 제가 안 보이네. 안녕 오빠. 오랜만에 이렇게 편지를 다 쓰네. 우리가 만난 지 벌써 7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한 사람과 함께 가정이라는 걸 이루고 살고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어떨 땐 어색하기도 해. 오빠 많이 힘들지? 오빠의 하얗게 변해버린 머리를 보면서 티는 안 내지만 우리 남편이 고생 많은 거 알고 있다고 말해주고 싶었어. 주말에 아이들 데리고 매번 놀이동산에 가주는 거. 아, 대단한 거. 그래, 이거 대단한 거야. 아, 문제는 좋은 사람이야. 머리가 하얘졌더라고요, 어느 순간. 쉬운 일 아니지? 너무 잘해주고 있고 속도는 느리지만 뭐든 잘해내는 우리 남편. 내가 칭찬을 많이 안 해줘서 서운했어? 뭐든 잘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체력도 딸리고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긴장 상태가 늘 높았던 것 같아.
그래서 고마운 걸 알면서도 표현을 못했던 것 같아. 그래서 고마운 걸 알면서도 표현을 못했던 것 같아. 아이들 다 키우고 나면 둘이서 알콩달콩 재밌게 살자. 앞으로 우리의 계획들 하나씩 잘 해나가면서 아이들도 잘 키우고 부모님들도 잘 모시고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잘 살아보자. 살 거 많으니까 돈 많이 벌자. 살 거 많으니까 돈 많이 벌자. 그리고 이젠 저 건강 무조건 생각해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 운동하기, 손톱 물어뜯지 않기, 컴퓨터 앞에 오래 앉아있지 말기, 이것만 잘 지켜줘. 새로운 2024년의 목표 할 수 있지? 네, 엄마. 네, 엄마. 아빠 울었어? 너는 왜 울어? 아빠 울었어? 너는 왜 울어? 아니 이게 지금 오빠 울었어?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저걸 다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와이프가 이렇게 또 편지 읽어주니까 너무 기분 좋다. 나 되게 오랫동안 생각하고 쓴 거구나. 아 진짜? 방송을 떠나서 진심인 거. 근데 와이프야 카톡밖에 없어? 근데 와이프야 카톡밖에 없어? 아니 뭐 야 물질적으로 안 바라네. 아니 물질 아니 뭐 야 물질적으로 안 바라네. 아니 물질은 바라진 않는데 그래도 이렇게 지금 이렇게 빨간색 이런 게 있으니까 네. 혹시나 그냥 안 해도 괜찮아. 내가 했을 것 같지 않을 것 같아. 혹시나 그냥 그래? 안 해도 괜찮아. 내가 했을 것 같아 안 했을 것 같아. 했을 것 같아. 그래? 응. 기다려봐. 와, 역시. 역시. 역시 지원이. 어, 진짜 선물 있네. 자, 우와! 고급스럽다. 비싼 거 나 이런 거 처음 받아봐. 어, 고급스럽다. 나 이런 거 처음 받아봐. 살면서 누가 이런 거 포장해서 나한테 주는 거 익숙치가 않은데. 열어봐도 돼? 안에 라면 있는 거 라면 있을 것 같은데.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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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고정수고. 뭐야? 뭐야? 살 뺐잖아. 난 난인 건 줄 알았어. 아, 뺀 김에. 난 코르셋인 줄 알았어. 아 이건 또 뭐야? 와 진짜 뭐 또 장난친 거지. 정말 실망의 연속이다. 와. 아 나 우리 와이프. 어우 야. 봐봐. 아, 아니 근데 여기가 진짜 쏙 들어간다. 오 날 실해졌어. 배 없어졌어요. 보세요. 야 대단하다. 오빠 지금 몇 인치 뺀 거지? 지금 38에서 7 사이야. 그러니까 지금 원래 41이었잖아. 진짜 많이 뺐지. 10kg 빼고 지금 몇 kg예요 그러면? 80. 80kg. 80kg. 와, 원래 90 나갔거든. 와 진짜 그러니까. 오빠. 최고다. 아 근데 나는 참 이런 것도 본 게 사람 원래 안 변하잖아. 그래서 원래 난 살이 치면 우리 남편 다 주변에서 못 한다 그랬거든. 그래서 난 이번에 해낸 거 보면서 그래. 어, 진짜 대단한 것 같고. 근데 이런 게 참 우리의 어떤 장점인 것 같아. 우리 유전자, 우리 남편 유전자가 좀 이렇게 오래 걸리긴 하는데 해내. 꾸준히 하는 스타일이구나. 한 100년만 지켜봐. 해. 어, 아니 그러니까 그 세무사도 그랬거든. 한 번에 못 땄고 세 번에 만에 땄어. 그러니까 속도가 5년 걸렸죠, 5년. 어, 속도가 남들보다는 오래 걸리는데 그래도 하면 해. 어. 언젠가 하면 되잖아.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맞아. 유전자는 내한 되게 좋다고 봐. 이렇게 확 이렇게 막 변하고 이런 유전자. 자꾸 유전자 얘기를 해. 아니, 왜냐면 우리가 아, 이런 나도, 유전자라는 걸 지금 어필하는 거야, 왜냐면 지금? 봐봐. 며느리로서 갑자기 며느리가 어? 이런 끈기, 나의 어떤 생활력. 나의 생활력 그리고 오빠의 끈기 모든 해내는 어떤 집요함 아 그래서 다 물려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약간 성격도 무난하니 너무 무난하고 너무 좋지 어디 가서도 성격. 진짜 그런 성격들 그래서 얼굴은 좀 이쪽이야 현이는 너는 어때? 뭐가 갑자기 어떠냐는 거야. 우리를 사돈 면접이야? 나 언니, 나 언니 너무 나 언니 오빠랑 사돈하면 너무 좋지 그래? 내가 꿈꾸는 사돈이야 그래? 꿈꾸는 사돈이야 그래? 우리 그러면 홍빠빠가 사실은 제일 중요하니까 시아버지 저요? 우리 며느리로서 우리 집안과 이런 걸 잘 봤을 저희는 너무 좋은데 사실은 뭐 난 너무 좋지 네, 뭐 같이 놀러 다녀도 너무 재밌을 그래. 것 같고 막 사돈끼리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근데
좀 약간 저희 아이들이 감당하기 누님이 너무 세서 너무 세서 아 세다고? 약간 세다고? 아 세다고? 야야야야 세다고? 아 세다고? 약간 오, 세다고? 아 내가 아니 야 여태까지 홍성 깊이 누가 들었어? 여태까지 언니가 야, 다 흥분하지 마요. 홍성 깊이 아 저는 누나 너무 좋죠. 야 홍성 깊이 야 나도 너 별로야. 여태까지 아니, 내가 너를 커버했어. 나도 너 별로야. 아 저는 여태까지 내가 너를 커버했어. 결국에는 그래 같은 사람끼리 못 살아. 내가 얘기했잖아. 야 네가 더 얄미워 옆에서. 야 네가 더 얄미워 옆에서.